요즘도 대세 식물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떡갈고무나무. 몸값이 꽤 비싼 아이로 알고 있는데 잘 키워서 대품을 만들면 그 몸값이 몇 배가 된다더라고요. 근데 그 떡갈고무나무가 제가 경험해 보니 삽목이나 물고기로 번식하기 쉬워서 누구나 번식으로 또 하나의 떡갈고무나무 개체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떡갈고무나무 번식하는 모습 궁금하시죠? 번식에 이어 합식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뿌리 내린 떡갈고무나무 합식 과정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린 글로리아입니다. 지난 늦가을에 물꽂이로 뿌리를 내려 흙에 심어준 떡갈고무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야들야들한 새잎이 생겨나 이렇게 커지면서 총 4개의 잎을 유지하고 있네요. 바로 그날 또 다른 가지를 잘라서 물꽂이를 했는데 두 달쯤 지나니까 이렇게 뽀얀 뿌리가 완성되어서 이젠 흙에 심어줘야겠다 싶었어요. 재밌는 건 다른 투명한 화병에 물꽂이를 할 때에는 뿌리가 잘 물러져서 실패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 도기로 만든 화병에선 물꽂이 성공률이 100%였다는 사실이죠. 이 단촐한 떡갈고무나무 화분이 너무 허전해 보여서 새로운 아이와 합식을 해주려 해요. 돌을 치우고 심을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 심어주면 되겠더라고요. 사실 이 화분을 처음 심을 때부터 합식을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살짝 가운데를 비켜서 심어줬었거든요. 물꽂이 후 흙에 심으면 몸살을 앓으면서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예쁜 새잎을 만들어준 게 참 대견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유아이가 모체인 떡갈고무나무인데요. 이건 지난 겨울의 모습이지만 그새 또 많이 자랐더라고요. 떡갈고무나무는 특이한 모양의 두꺼운 잎이 반짝거리면서 울퉁불퉁한 모습이 매력인 식물인데요. 플랜테리어에 한몫하는 녀석이라 집안 어디에 놔둬도 잘 어우러지는 식물이에요. 이제 이 두 아이들을 합체할 텐데요. 각각의 화분에 키우는 것보다는 한 화분에서 키우는 게 더 풍성한 모습이라 나을 것 같았어요. 또 며칠 사이에 뿌리가 더 길게 자란 모습인데요.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뿌리가 났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물꽂이를 해서 처음 뿌리를 내릴 때에는 이렇게 불투명한 화병에서 뿌리가 더 잘 내리고요. 만약 이 상태에서 흙에 심지 않고 수경 재배를 한다면 뿌리가 생겨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투명한 화병에서 키워도 무방하겠어요. 흙에 심기 전에 우리가 옷을 입어보는 것처럼 기존 화분에 새 떡갈고무나무를 피팅해 보는데요. 같이 합식해도 잘 어울려 보이죠? 번거롭지 않게 구멍을 만들어줘야 해서 막수저를 하나 준비했어요. 수저로 심을 자리에 살살 구멍을 내주는데요. 먼저 심어진 아이의 뿌리를 다치지 않게 살살 조심해서 흙을 파내줘야 한답니다. 아까 뿌리를 보신 것처럼 길게 뿌리가 났기 때문에 구멍은 조금 깊게 파줘야 해요. 수저로 깊이를 확인해 보니 이 정도 파면 되겠더군요. 좁은 구멍 안에 연한 긴 뿌리를 제대로 넣으려고 하니 촬영하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수저를 사용하여 조심조심 뿌리를 심어주는 모습이에요. 뿌리를 심을 때에는 뿌리에서 손가락 한 마디 위 정도까지만 흙을 덮어서 심어주면 된답니다. 이때 아무렇게나 함부로 심어주면 몇 달 동안 힘들게 뿌리 내렸던 걸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조심하면서 세심하게 뿌리를 다치지 않게 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뿌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흙을 고르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손으로 뿌리 주변의 흙을 꼭꼭 누르면서 식물이 고정되도록 눌러줬고요. 그 다음엔 돌을 뿌리 주변에 적절하게 놓아서 좀 더 식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줬어요. 식물을 흙에 심어준 후에는 바로 물을 줘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물 안에서 뿌리를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흙으로 환경이 바뀌었으니 식물이 적응할 때까지는 흙을 습하게 유지해주는 게 식물에게 도움이 되겠죠?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고 하더니 작은 떡알고무나무 두 개를 합식하니 보기가 훨씬 낫더라고요. 이 상태로 식물이 움직이지 않게 따뜻하면서 햇빛 잘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물 말리지 않으면서 관리해주면 뭐 더 해줄 게 없답니다. 약 40일이 지나면서 제가 해준 거라고는 이렇게 화분의 방향을 돌려주면서 햇빛을 골고루 받게 해주는 것 뿐이었어요. 자, 이제 합식하여 40일이 지난 모습인데요. 딱히 크게 달라진 것은 보이진 않지만 뭔가 단단해진 느낌은 들더라고요. 나중에 합식한 아이를 살짝 당겨보는데 어느새 뿌리가 자리를 잡았는지 안정된 모습이더라고요. 한 가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라면 새로 난 연한 잎이 시간이 지나면서 빳빳한 잎으로 변해서 제법 떡갈나무 오래된 잎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새 인물이 훤해지기도 했고요. 마지막 영상을 찍을 때에는 모수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모수 역시 올겨울에 별 성장을 안 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맨 위에 잎이 여러 장 새로 난 모습이더라고요. 이젠 대품이 되어가면서 잎마다 건강하게 반짝거리는 게 점점 멋있게 성장하고 있죠. 이 작은 떡갈고무나무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모수처럼 큰 아이로 변신할 날이 올 테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